예, 오늘은 아반떼 충전하는 날입니다. 아반떼 운전 안 한 지가 좀 됐죠. 그래서 이때쯤, 겨울만큼은 아니지만 이때쯤 또 충전을 한번 해줘야 결정적으로. 저 오늘 목요일인데 제가 오늘 한가합니다. 비교적 한가해요. 일이 없어요. 저 다음 주, 아니 당장 내일부터 저 많은데 시승이 오늘이 딱 한가합니다. 마세라티까지 렌더링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한가해서 오늘 아반떼 타고 내 차 어딨지? 아, 이게 하도 오랜만에 오니까 아 있구나. 가끔 저 차 있는 곳을 까먹어요. 아반떼 타고 저 동네 한 바퀴 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반떼 차 키. 새 차 살까? 새 차 카드 뭐 등등이죠. 예, 간만에 참 이게 돌리는 키는 불편해요. 또 체크 엔진 확인해 줘야죠. 3발 시동 대박. 아, 엔진 소리가 왜 이래? 워시액 정상 작동됩니다. 두 개는 나오잖아요? 두 개라도 나오는 게 어디예요? 네.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와이퍼 소리 이 정도면 정상 아닌가? 뭐 벤츠랑 비슷한데? 아 깨끗해 세상에. 아 염유리 좀 닦을걸?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차 타잖아요. 그러면 스티어링이 파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아 내가 왜 에어컨 안 켜고 있어? 아 더워. 아 저 정말 에어컨 됩니다. 에어컨 대. 에어컨에 불도 들어와요. 아 냄새. 잠깐만요. 물 좀, 저 문 좀 열고요. 냄새. 이게 에어컨을 안 틀고 그냥 나오면은 이제 그 약간 그 벤틀리 공장에서 나는 그런 그 원목의 냄새, 이제 그 곰팡이 냄새인데 그 냄새가 나고요. 에어컨을 이제 오랜만에 이거 에어컨 뭐 한 1년 만에 트는 거 아니에요? 트니까 보통 에어컨 오랜만에 틀면은 저 식초 냄새 나잖아요. 식초 냄새가 아니라 아 이게 무슨 냄새라고 해야 되지? 도저히 그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는 냄새가 나는데요. 참고로 유리 4개 모두 다 전동입니다. 원터치는 아니고요. 전동입니다. 어후, 세상에. 근데 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에어컨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지금 식은땀이 다 사라져요. 아우 시원해. 진짜 시원해요. 진짜 이거 오랜만에 제 차 타면은 막 진짜 요즘 차랑 다른 게 너무 많아서 막 예를 들어서 차는 차인데 막 막 운전대도 막 되게 미끄럽고 막 그립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거의 없는. 그래서 막 되게 어색하고 막 되게 클래식카처럼, 클래식카 맞죠? 빈티지카처럼 차 사이즈에 비해서 막 운전도 이만하고 가끔 보면 이렇게 마을버스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가냐면은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코스가 그 상암동에 있는 S플렉스에 가서 저 정원준 잠깐 만나서 뭐 얘기 좀 하고 그러고 차 상태를 봐서 세차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차 할까 말까. 세차하면 더운데. 이거 있잖아요. 블라인드 이거 보조 거울. 진짜 좋아요. 이게 사이드 미러 이거랑 세 개를 보면은 그 사각지대가 거의 100% 해소된다고 해야 될까? 뭐 그렇습니다. 수동식 헤드램프도 있고요. 터널에서 진짜 이거로 다 보여요. 대박. 시계도 맞아요. 지금 2시 16분.
핸드폰은 2시 17분. 틀리네. 보통은 이제 시계가 사람처럼 점점 빨리 가는데 제 차는 왜 느리게 가지? 벤저인 버튼인가? 아 근데 이렇게 엔진 소리가 뭐가 나간 것 같아요. 뭐가 불안하네. 사실 저 지금 상암동 갔다 오는 것도 살짝 불안합니다. 갔다 오다가 이거 퍼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세차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마트 가고 뭐 그래야죠. 이마트를 갈 때가 됐습니다. 아 이마트는 이게 아이오닉6를 끌고 가서 충전을 해야 제맛인데 아반떼를 끌고 가면 살짝 좀 아쉬운 게 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6 저기 지금 배터리가 54% 남아서 딱히 뭐 다음 주까지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내일부터 푸조 408 시즌 그리고 월요일 아니고 그 다음 주에 EV9 7인승 제가 6인승 탔잖아요 시승에서 7인승 타고 그리고 그때 수요일에 아이오닉5N 그 동국대인가 어디 사던데 근처에서 그거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목금에 렉서스 NX 있잖아요 RX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고 그러니까 뭐 다음 주까지 뭐 내내 제 차를 운전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충전을 안 해도 돼요. 가끔 단속 까먹습니다. 가끔. 아. 그러니까 이게 낮은 RPM에서는 소리가 영 구린데 역시 이게 고회전 한번 때려주면은 또 소리가 좋아요. 힘이 없어. 진짜 옛날에는 5.4, 4.3 이렇게 다운시프트 하잖아요. 그럼 와 역시 폭발적인 가속력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폭발적인 가속력 안습. 그래도 참 이게 명차는 명차인 게 워셔기 이쪽 방향만 두 줄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유리가 다 닦이잖아요 전체 면적이. 아 진짜 신기해. 아, 근데 세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유리랑 이 저 철판에 먼지가 너무 많아요. 저 고압수로 한번 뿌려줘야 되겠다. 참고로 셀프 세차장에 가서 이 차 세차하고 있으면은 약간 좀 민망합니다. 뭘 저런 차를 세차를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간 김에 저 물티슈라 얻어올까? 저 아이오닉6 산데 있잖아요. 저 그랜저 하이브리드 취소했는데 그래도 뭐 자꾸 전화 오더라고요. 뭐 물티슈 필요하시면 또 오시면 자기가 준비해 준다고.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물티슈 주는 사람 제일 좋은 사람 세상에서. 야 진짜 이렇게 90년대 차를 타면은 뭔가 기여가 부족해요. 5단 100에서 2,800 정도 되니까 올려서 회전수를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차 타면은 그러니까 요즘과 달리 그런 그 다운 스피딩이 시대와는 좀 상관이 없는 거여서 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시끄럽다 이거죠 한마디로. 아우 시끄러.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그래도 뭐 공회전 때 RPM은 안정적입니다. 소리가 후져서 그렇지 안정적이에요. 뭔가 지금 에어컨 켜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게 옛날 차가 이 정도다. 그러니까 에어컨 끄면은 아니 오늘은 저 에어컨을 꺼도 진동이 많네. 별 차이가 없네. 근데 헤드램프 키면은 장난 아니죠. 마사지 기능이 따로 없어요. 아유 시원하다. 아유 아 여기가 출근 시간대 차 징그럽게 밀리는 곳인데 확실히 근데 7월 달에는 시승 회가 없네요. 그래서 시승을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시승회가 만약에 되게 많다 그러면은
약간 그 눈치를 봐서 분위기 봐서 시승차를 잡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시승회가 7월에는 없을 것 같아요. 하이랜더도 그냥 발표만 하고 따로 시승회를 안 할 것 같다고 하긴 하던데 누가. 뭐 어쨌든 그래서 시승차를 이제 열심히 잡고 있는 중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그냥 오늘 기름이나 넣어줄까. 한 2만원만 신선한 2023년형으로 길을 왔는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올해 들어서 길을 한 번도 안 넣었어요. 너무한가? 2023년형으로 오늘 길 한번 넣겠습니다. 화끈하게 2만원. 아직도 저 기름이 4분의 1 남았어요. 이 기름이 줄지가 않아, 이 차는. 기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운전을 안 하니까 기름이 안 줄죠. 아니, 근데 확실히 이거 엔진이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차가 되게 오래된 걸 감안을 해도 저 힘이 많이 없어요. 아무리 상대적으로 요즘에 이제 힘센 차들을 많이 타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 차 타면은 힘이 없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데 그걸 감안을 해도 너무 힘이 없는데 이 정도로 힘이 없지 않거든요. 특히 이 저속에도 밟아주면 팍팍 나가는데 진짜. 아, 그렇다고 뭐 이거 손을 무자니 아깝고. 아 진짜 심지어 이거 회전만금도 커. 세상에 이 편도 3차로에서 꽉 차게 도네. 와 회전반경 되게 커요. 세상에나. 그래서 S 플렉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저번에 한번 와봤는데 여기 유난히 경차 그 주차 칸이 되게 많더라고요. 유난히 여기가. 그리고 여기도 완속이 있대요. 지하에 많다고 하던데요. 확인한 건 아니고 뭐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하나 터널 들어갔을 때 헤드램프 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릴 때 헤드램프 끄는 거 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저 차 배터리 방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죠. 근데 이 차 정도면 이제 경차 칸에 넣어도 되지 않나? 지금 경차랑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차이가 나긴 나죠. 여기는 그린카. 참고로 여기 또 주차비가 있으니까 최대한 잽싸게 얘기하고 나와야죠. 근데 여기 이렇게 의외로 자리가 없어요. 의외로. 진짜 이렇게 오래된 차 같은 경우에는 나간다. 아 경차다. 이 하체 있잖아요. 느낌을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단단, 부드러움, 뭐 딱딱 뭐 이런 거에 범주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그냥 후져요. 후질 수밖에 없는 게 뭐 일단 오래되긴 했지만 이게 저 일단 이게 쇼겁서버는 TV론 쇼겁서버고요. 제가 저기 중고 옛날엔 중고나라가 없었고 그때 뭐였지 프리첼 중고 장터였나? 거기서 그때 이게 하나당 10,000원 주고 산 거. TV론 댐퍼 있잖아요. 그 싸잖아요. OEM이 TV론 그때 댐퍼 중고 그때 제가 이거 10,000원에 샀어요. 10,000원에 4개 사서 테인 스프링이랑 같이 이제 조합을 시킨 건데, 근데 그 스프링 이런 것도 이제 오래되면 수명이 있잖아요. 추워. 그 이제 한 20년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뭐 마시가 기능이 상실이 됐겠죠. 아 여기 뭐 이렇게 자리가 없어 세상에. 여기 저 사부 93 컴포터블 아직도 있네. 저번에도 있더만. 여기다 대야지. 아, 진짜 어떻게 이 차는 이제 엔진보다 후진할 때 소리가 더 좋아요. 이런 차를 탈 때 좋은 거는 문꼭 걱정이 없다는 거죠. 네가 이거를 탄 적 있어? 그 한번 타고 동네 세차장에 물 한번 뿌리고 오자고. 아 그랬 뿌리고 아. 와서 다른 거 타고 왔다. 아 그랬나? 네. 아. 딱 한 번 타봤어. 어쨌든 일발성 그냥. 아 그지. 여기 오면서 충전했잖아. 아, 네. 갈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제 여기서 정원준 만나고 이제 돌아갑니다. 피곤해. 이게 자주 사용 안 하던 편지 프로그램을 보려니까 눈이 아프네요. 눈이 아파. 근데 이 건물에 아프리카 TV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층 몇 개가 전부 아프리카 TV. 확실히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겨우 그 정도를 지금 2단으로 올라올 수는 있었지만 뭔가 힘이 딸리다니 세상에나. 여기 저 위에가 다 아프리카 TV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본사는 아니고 무슨 스튜디오래요. 스튜디오. 아프리카 TV 저기 돈 잘 버니까 이렇게 뭐 많이 있군요. 그래서 이제 이마트에 가서 저 세차 나중에 하려고요. 일단 저 기름 먼저 넣어야 되겠다. 이게 에디슨 모터스네. 케이지가 에디슨 모터스 최종 인수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역으로 가나요 진짜. 지금이 3시 29분이니까 세차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세차를 할 힘이 없어요. 참고로 집에서 여기 S플렉스 오는 거는 한 20분 걸리는데 S플렉스에서 집에 갈 때는 또 되게 금방이에요. 한 1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뭔가 올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갈 때는 시간이 또 금방 순식간에 가고 여기 나와서 바로 제2자로만 타면은 또 바로 우리 집이니까 갈 땐도 되게 빠르더라고요. 와 진짜 요즘에는 이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공구상품 진생활건강 여기 진짜 많이 오네. 대꾸도 안 하는데 계속 와요. 그러니까 뭐 제습제 차렵이불 밀폐용기 무슨 뭐 건강식품 조리도구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서 링크 걸어서 하면은 이제 거기서 비롯되는 수익이 얼마 준다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와요. 근데 확실히 날씨가 더우니까 타이어 공기압이 잘 안 빠지네요. 겨울에는 보통 이 정도 운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타이어 공기압이 그냥 눈에 띄게 빠지거든요. 근데 근데 너무 힘이 없네 진짜. 기름이 오래돼서 그런가?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참나. 뭐야 이거? 이야. 가속 카메라 앞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게 해놨네. 이거 저 그 트럭이 다 흘리고 왔나 보죠? 세상에. 이야. 벌써 도착했네. 확실히 집이 가까운 게 되게 중요합니다. 벌써 도착했네. 한 10분만 걸렸어요. 진짜 빠르다. 진짜 아까 이 차 주차해놓은 거 보니까 주차칸이 너무 널널한 거예요. 심지어 이쪽으로 바짝 붙이지도 않았는데 이쪽에 이만큼 남고. 그래서 진짜 요즘의 경차와 뭐 그 폭은 거의 차이가 없지 않나. 실제로 그런 것 같은데. 다만 이 차는 그래도 배기량이 1.8이라서 중형차로 들어가지 않나. 실제로 이거 만약에 타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럼 대차로 그때 언제더라 그 뭐 옵티마인가 그거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운전하면서 보니까 지금 클러치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클러치 이게 수동차도 클러치가 오래되면은 차 잘 안 나오고 막 그렇거든요. 연비 안 좋아지고. 이게 지금 특히 운전을 하면 할수록 클러치가 이게 초반에 붓고 떨어지는 게 뭔가 끈적해서 클러치가 다 근데 클러치가 다 돼도 좀 이상한 게 아닌 게 제가 이거 지금 클러치를 언제 바꿨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클러치 이 차는 왜 주유구 열고 다녀? 클러치가 다 된 게 아닌가? 클러치에 돈을 써야 되나? 아 진짜 클러치 얼마지? 한 30만 원 되지 않을까? 옛날에 그 스포티지 있잖아. 스포티지 그랜드 그런 게 옛날에 한 35만원 됐어요. 35만원 정도. 그리고 저 세탁소에서 스누피 옷 살렸습니다. 이 스누피 옷 그때 그 미국에서 마지막 날 커피 먹다가 흘린 거잖아요. 쭈루룩. 그래서 야 이거를 도대체 못 살리겠구나. 사망이구나. 그래서 그냥 쭉 그동안 묵혀놨다가 문득 생각이 들어서 이거 세탁소에 가서 이거 되나요? 했더만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되니까 7,000원인가 더 받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많이 받는 거 아닌가? 그래도
살렸으니까 뭐 기분은 좋네요. 반팔 티아스가 하나 더 생긴 느낌. 근데 되게 깨끗하게 했어요. 깜짝같이 똑같아요. 새 옷이랑 진짜 새 옷이랑 완전히 똑같진 않고요. 참고로 이게 지금 순정 클러치는 아니고 그 압력판만 튜닝인데 그게 수명, 근데 그거 진짜 오래전인데 그거 언제지? 그거 한 10년이 아니야 10년이 뭐야 15년 15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거 굉장히 오래전이거든요. 압력판 바꾼 지가. 그러니까 뭐 될 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바꾸게 되면은 당연히 순정으로 해야 되는데 아반떼 1.8 이거 순정 클러치 지금도 나오나? 없지 않을까요? 그때 그 와이퍼 이것도 뭐야 지금은 그때 카센터 아저씨가 이제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찾기 힘들 거라고 그랬는데 순정 클러치가 나오나 나오긴. 근데 클러치가 나와야 돼요. 클러치가 없, 그 만약에 이제 오래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옛날 같으면 2단으로도 올라가는 걸 2단으로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2단 지금 여기 이 정도에서 버벅거리잖아요. 힘없어서. 어쨌든 클러치가 다 되면은 저 운전을 못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클러치가 진짜 오래되잖아요. 그러면은 시동 꺼집니다. 시동이 꺼져요. 달리다가 부르르 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죠. 스포티지 스포티지 저기 돈 없어갖고 저 클러치가 다 됐는데 아 근데 잘 몰랐기도 했고 그래서 막 다니다가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아 안되겠다 역시 여기는 텅텅 비어있군. 아윤이 16인척하고 주차하면 안되나?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인천으로 갖고 갔는데 여기 오늘 이렇게 자리가 없어. 있다 갖고 갔는데 진짜 억지로 갖고 갔다니까요. 억지로 그때 외곽 타고서 야 이거 가다가 시동 꺼지겠다 하는데 그래도 안 꺼지고 도착은 했어요. 카센터에. 대박. 이 가끔 가다가 이 아반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주정차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왜냐면 이게 요즘에 그 센서와 카메라에 너무 익숙하고 의존을 해서 이게 감이 없어요. 감이. 아 이거 생각보다 클러치가 맛이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마트에서 쇼핑하고 오겠습니다. 아반떼를 낼 때는 반드시 키를 빼서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괜히 꽂고서 이거 하잖아요. 그럼 문 잠겨서 못 들어옵니다. 이거 싸고 괜찮아요. 부샷 가능해요. 이게 길면 한번 맞고서 흔들어서 이제 가격에 한번 더 드려요. 시동이 한 번에 안 걸리려고 그래. 자 이제 돌아갑니다. 아까 그 저 만두 파는 아줌마 장사 되게 잘하는데. 아니 근데 그거 되게 싼 거 아니에요? 원래 그게 세 개에 9천 얼마인가 그랬는데 하나 더 껴준대잖아요. 그래서 네 개에서 그 9천 얼마면 되게 싼 거 아닌가? 거저 아니에요? 거저? 그래서 네 개 샀어요. 세상에 그 교자 만두.
저거 다 언제 먹어? 이렇게 대형마트 와서 이제 쇼핑하고 나서 항상 드는 생각. 저런 거 사서 싸게 산 건 좋은데, 싼 거 맞나? 싸게 산 건 좋은데 저걸 나 언제 먹지? 좀 의문이긴 하죠. 근데 그 아까 안 살 수가 없는 게, 그게 원래 세 개 묶음으로 그게 9천 얼마였거든요. 근데 하나 더 껴준다고 막게 되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당한 건가? 그래서 이제 이마트 쇼핑하고요 집에 갑니다. 집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반찬 사야 돼요. 반찬. 집에 반찬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고 이제 아유니식스로 갈아타고 가야죠. 아, 오늘 되게 돈 많이 쓰는데. 그래도 오늘 저 생각보다 되게 조금 나왔어요. 11만원. 평소와 비슷한 양으로 산 것 같은데 왜 오늘은 11만원밖에 안 나왔지? 아몬드를 조금 사서 그런가? 그래서 굉장히 좀 나름 성공적인 쇼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교자만두를 4개나 샀지만, 제가 원래 김은 안 살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아, 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 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김을 샀습니다. 이거저거 먹어본 결과 김은, 이런 형태의 그 조리김은 광천김이 제일 낫지 않나. 광천김도 이거 말고 왜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통 안에 든 거.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김 중에서는 광천김. 동그란 통 안에 든 거. 근데 그거 이마트에서 안 팔아요. 그거는 롯데마트에서 파는데, 막상 그게 롯데마트 그 오프라인에서도 잘 안 파는 것 같고, 그게 온라인으로 시켜야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뭐 조리김 중에서는 광천김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저거 먹어본 결과. 근데 저번에 그 누가 추천해 주셔서 배홍동을 하나 샀는데 이게 맛이 있을까요? 근데 보니까 배홍동이 이게 종류가 두 개더라고요. 이게 비빔면 하나 있고 저 쫄면이 있고 그렇게 두 개더라고요. 두 개. 근데 쫄면보다는 비빔면이 낫죠. 과연 이게 무슨 맛일까? 당장 내일 점심때 아점으로 먹어보려고요. 제가 팔도비빔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랜만에 먹었는데 팔도비빔면 저기 밀가루 냄새가 없어졌어요. 뭔가 저기 제품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 다 끓이고 나서 딱 문 열고 이렇게 덜으려면은 아, 그 밀가루 냄새가 이렇게 확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먹어보니까 그 밀가루 냄새가 안 나던데요. 그래서 뭔가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게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그 상품성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부분 변경. 근데 이 반찬 가게는 올 때마다 맨날 아 이거 3,000원씩인데 만원에 3개인데 그 얘기 꼭 해요. 아, 진짜 안 그래도 여기 뭔가 그 반찬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돈이 많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사면은 옛날에는 뭐 3만원 잘 안 넘었는데 요즘엔 툭 하면 3만원 넘고, 오늘은 뭐 많이 안 샀지만 근데 맨날 그 만원에 세 개 하시면 만원인데 그 얘기에서 뭔가 좀 더 많이 사게 돼요. 이제 4시 반이니까 가서 차 바꿔서 제 차 아이오닉스 타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러면은 이제 딱 밥 먹을 시간이 되네요. 5시 반. 제가 이 밥 먹을 시간에 맞춰서 이제 보통 그 스케줄을 조절을 하는 편이거든요. 밥은 집에 가서 먹어야 되니까. 이게 밥을 집에 가서 먹어야지 살이 안 쪄요. 그러니까 외식을 자주 하면은 이 무조건 살이 찌게 돼 있습니다. 외식하면은. 이게 외식하면은 그 뭐 조미료 이런 것 때문에 살이 더 찌기도 하지만 뭔가 그 양 조절이 안 돼요. 외식하면은. 그래서 저처럼 내식을 하시면은 살찌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아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살이 더 이제 쉽게 찌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여서 아 이게 외식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구나. 가능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살찌는 라면을 먹어도 내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요즘에 와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어쨌든 오늘 아반떼 충전 운전의 결론은 클러치가 다 됐으니까 뭐 이제 이번이야 지나가지만 다음번에는 이 클러치를 갈아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될 때. 이게 뭔가 운전을 하면 할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막 1, 2단에서
하다가 딱 발 놓잖아요. 그러면은 왜 클러치가 다 되면 보통 그렇거든요. 막 뒤로 끌리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인데 이제 다 되면 보통 이렇죠. 야, 그래도 여기 자리 하나 남았다. 좋은 자리. 아, 역시 이런 차의 좋은 점은 이게 너무 바짝 안 붙여도 자리가 이만큼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끝입니다.